제가 이상형이 쇼컷한 보이시한 여성분을 되게 좋아해요. 난 좋아하지 마. 박진주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진주입니다. 김양구입니다. 아, 역시. 자, 오늘 영구 씨 네. 소개 좀 제대로 해주세요. 아, 저는 여기 13기 선배보다 두 기수 아래로 SBS 15기로 직장 기수는 상관없죠? 방송 기수 얘기해야 되죠? 예. 우연치 않게 동갑내기 개그맨인 김영구라고 합니다. 동갑 맞. 89. 아니 근데 우리는 공채 되기 전에 이미 친구를 먹었잖아. 그때도 갑자기 내가 왜냐면 극장 선배여서 우리 이제 동갑인데 말 편하게 하자 그러면 대부분 리액션들이 아 그럼 그렇게 할까 아니면 뭐 해도 될까 너무 바로 그냥 어? 그래서 얘 되게 쿨하구나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이제 영구랑은 인연이 계속됐던 게 제가 데뷔한 코너에 극가극 있죠. 저도 그 코너가 예. 그때도 우리 같이 짰었잖아. 내 나이는 25 얼굴 나이 45 또 남자로 섹시한 몸매 옆에 박진주입니다. 섹시와 보이시 왜 모니터링 한다고 그때 우차사 방영날이어서 치킨집 가서 이제 둘이 치킨 먹으면서 이제 보고 있었는데 나온 거예요. 저 우리 둘이 했네 야 너 괜찮게 했다 그러고 했다 근데 앞에 분들 그거 보시더니 나 재미없네. 나 재미없네. 그래서 약간 이렇게 쳐다봤어. 근데 그분도 이제 뭐야 뭐 어쩌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가 보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갑자기 치킨 계속 드시고 안 맛없이. 아, 뭐 그럴 수 있지. 개치니까 맞지. 아, 그래서 실제로도 구리에서 혼자 술을 먹고 있는데 술 취하신 분이 혼자 먹고 있으니까 외로워 보인다고 이거 봐! 그러면서 유튜브를 틀어주면서 그러는데 섹시하 보이실. 그래서 난 알아본 건가 나를 그래서 일부러 이걸 한 건데 섹시하 보이시 하고 이제 내가 이렇게 그 등장 교차가 되잖아요. 그때 딱 끄더니 재밌지. 좀만 있으면 내가 나오는데 근데 내가 그 아저씨한테 또 좀만 더 보죠 이렇게 하는 것도 그렇게 해서 아 재밌네요 이러고. 아 얼마 전에 진호 씨가 또 왔다거든요. 초능력으로 요리하시는 분. 89는 언제 모일 거냐에 대한. 아니 니나 씨를 계산책 하다가 우연히 만나서 아 이게 실존하는 인물이구나를 그때 처음. 진호가 영보라가 그랬대. 개인적으로 네. 개그맨 개그우먼도 좋은데 배우들 중에도 이번에 공연하면서 뮤지컬 배우 하나 알거든. 아 그것도 뮤지컬도 난 진주한테 미안한 게 카드값을 제가 못 냈어요 계속. 그러다가 갚았어. 드디어 갚아가지고 이제 오케이 이제 진주랑 제필이가 공연하러 간다니까 초대권 받는 것보다 뭔가 결제하고 가는 게 좀 있어 보여서 결제하고 가겠다 해서 진주한테 멋있게 전화해서 운전하면서 진주야 공연 그거 제필이랑 언제 나와 그거 보게 끝났어 이 새끼야. 이 새끼 끝나니까 바로 전화 오더라고. 재밌네. 아, 너 공연하면 나도 끝나고 가려고. 진주한테 내가 진짜로 화를 한번 낸 적이 있어요. 언제? 같이 공연할 때인데 제가 머리가 지금 탈모가 있는데 이거가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커튼콜 때 이렇게 막 모자도 일부러 벗고 같이 찍어주고 막 이랬는데 SNS를 하기 시작하신 거야. 큰아 저기 외삼촌이 설날 때 와가지고 내 머리를 꺼낸 거예요. 그 주제로 영구가 SNS에 사진이 올라오는데 볼 때마다 없어서 이거 좀 걱정되니까 또 온 집이 갑자기 내 머리에 이제 걱정을 해주기 시작을 한 거야. 다음부터 좀 머리를 가려야겠다. 보시니까 그때부터 모자를 쓰고 내가 커튼콜 때 무조건 나갔었는데 얘랑 미나가 장난친다고 뒤에서 찰칵 하는 순간에 내 모자를 계속 벗긴 거야. 뒤에서 몇 번 근데 나 하지 마라 하지 마 하지 마 이러다가 나도 모르게 화낼 게 아닌데 딱 하는 순간 내가 이 욕을 하니까 얘네가 다 왜 이게 욕먹을 짓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이래서. 아 이런 사연을 몰랐기 때문에 나중에 해서 얘기했어요. 나도 아까 화내서 미안한데 내가 사실 이런 일이 있다. 개그맨 것들은 한 번 두 번 얘기해서 안 되거든요. 화를 안 내던 친구들이 화를 내니까 그 뒤로 하는 건 아니거든요. 너랑 미나가 그렇게 나한테 미안해하는 표정을 처음 봤어 진짜. 그러니까 나도 오히려 더 미안해진 거야. 화냈는데 야! 내가 표정 보고 아 미안하다 내가 이런 애가 아닌데 아 진짜 야 미안하다. 영구가 최근까지 머리가 길었거든요. 아 그게 그 머리 관련된 그 미용실 컨텐츠 찍을 게 있어서 그게 길렀어야 됐어. 그래야 이제 뭐 펌도 하고 뭐 다른 것도 하고 근데 너무 짧아서 내가 근데 영구가 이렇게 연애는 또 잘하더라고. 아니 잘 만나고 다니더라고. 그래서 예전 여친 중에 누가 나한테 그랬어요. 그 이제 우리 그냥 괜찮으니까 몇 명 사귀어봤는지 얘기할래? 이러더라고. 근데 몰라 이 친구의 의도가 뭐였는지 모르겠는데 나보단 많이 만났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지 자기가. 나는 여태까지 지금 4명 만나봤어 이러는 거야. 그래서 그래서 오빠는? 나는 조금 그래도 길게 사귀어본 게 한 7명, 8명 이렇게 됐지. 그러니까 난 그 뒤로 이거를... 의심을 겁나 하는 거야. 오만하면 그런 거라. 그러니까 남자들이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야. 왜냐면 뭐만 얘기하면 아 이거 해봤나 보아 이게 계속 나와. 잘 만나고 사이더라.
내가 본 것만 한 3명 되는데, 그죠? 많이 들켰죠. 우연찮게 많이 들켰지. 아, 없을 것 같은데 와 자꾸. 남태령 선배도 타고 지나가다가 홍대에서 홍대 이 시간엔 사람 없겠지 하고 그 시간에 갔는데 차 타고 지나가다가 와 저 사람 영구 형 닮았다. 영구 형이다. 옆에 여자 누구야? 그러니까 영구 형이다. 영구 형이다. 꺾으면서 창문 내리고 영구 형 한데 내가 이랬을 때. 나도 어떻게 했냐면 내가 횡단보도에 있고 건너편에 이렇게 지나가는데 영구 같은 건데 옆에 여자가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영구 같은데? 저 100% 영구인데. 그렇게 하고 제가 이렇게 건너서 이제 영구가 앞을 가고 있고 내가 뒤따라가는 그런 형국이었어. 전화를 했어요. 안 받더라고. 돌려야지. 뭐 연구가 사라지고 이제 전화 왔더라고 나중에. 왜 진주야? 너 여자랑 뭐 하냐? 계속 이러. 내가 무슨 여자랑 그래? 이러면서 계속. 야, 다 봤거든. 너 여기서 어디지? 야, 어디서 봤냐? 겁나 당황해. 근데 그거보다 더 웃기게 봤던 게 오민우 선배한테 느꼈을 텐데. 가고 있는데 이렇게 둘이 가고 있어 홍대에서. 근데 여기 오민우 선배가 있는 거야. 근데 나만 내가 본 것 같아. 저 사람 날 못 봤어 지금. 그래서 이렇게 빠질라 그랬어. 근데 난 이미 알고 있잖아 이쪽에 있는 사람이. 그래서 이쪽으로 빠지자고 하는데 영구야 네 네 하고 여자친구는 그대로 직진하고 나는 이렇게 왔어. 그러니까 오민우 선배가 갑자기 겁나. 야 잠깐만. 아니 영구야 일단 야 누가 부르면 선배님 이게 자연한 리액션이지. 영구야 네 선배님 이게 너 나 봤었지. 그러니까 아 저 못 봤습니다. 못 봤습니다. 김영구가 인기가 많냐고. 나 너무 화나. 그 나 왜 그러지? 아 여기까지 할게요. 아 근데 영구가 여자 동생도 있고 이래서 여자의 마음을 조금 알아줘요. 좀 그래서 난 좋아하지 마. 아 그래서 내가 그 오해를 많이 받았어. 아 진짜로 제가 이상형이 쇼컷한 보이시한 여성분을 되게 좋아해요. 진짜로. 근데 나 좋아하지 마라. 이 얘기를 했더니 다들 그럼 진주야? 라고 이 얘기를 다 한 거였어. 내가 아 아니 아니야 진주는 제 친구고 뭐 내가 무슨 쇼컷 성애자라서 쇼컷만 보면 와 이러진 않을 거 아니야. 나도 그 다른 것도 맞아야지 마음이. 근데 아니에요 이러는데 다들 박진주야 아니야. 아 뭐 어쨌든 그러니까 오늘 영구 내가 원래는 영구를 MSG로 부르려고 했는데 나 근데 원래 오늘 MSG로 온 줄 알았는데 아 MSG를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 관계상 저기 죄송한데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또 오세요. 네네네네 언제든지. 아니, 뭐 진주 뭐 그 옛날 얘기도 많이 하고. 아 그만하세요 이제. 나 그 사진 아직도 있어요. 뭐야? 비키니 입으신 거 여기까지 머리 여기까지 길르셔가지고. 어쨌든 오늘 나와줘서 너무 고맙고요. 우리 영구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이영걸이라고? 왜냐면 이수환, 김영구, 뭐지 김종걸이 하다 보니까 아 종걸이랑 해? 네 이렇게 셋이서 하는데 그거 보시고 또 공연은 신촌 CGV 아트레오에서 스탠드업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저도 한번 네 그러면은. 19금이라서 자기야 저거 보러 가자 그랬다가 끝날 때 둘이 이러고 나가 약간 지금 뭐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뭘 하는지 응원 좀 해주세요. 우리 엄마랑 똑같네. 우리 엄마 내가 뭘 하는지 잘 몰라. 여러분들 어쨌든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또 봐요. 안녕. 박진주입니다로 들어오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할 수 있는데요. 제가 해놓은 거 봤냐고? 못 봤냐고? 난 봤다고.